속이 딱 얹힌 것처럼 답답하다. 근데 한번 물어보자. 작년, 응? 올해 구설수 작년이었을 것이고 또 그냥 내가 가만히 있어도 내가 씨푸는 행복이란 말이지. 그리고 또 간제수 작년에는 구설수가 너무 많고 올해는 간제수가 너무 많고 그냥 나좀 조용히 살고 싶다. 그럴 정도로 아마 머리가 그냥 갑자기 폭탄 맞은 것처럼 다 세상에 산상조각 쫙 유리가 깨지듯이 다 그렇게 깨져 보여. 마음 자체도 그렇고. 그리고 뭔지를 모르게 되게 우울하면서 너무 화가 나. 내가 왜 이런 데서 내가 왜 간제수에 걸려야 되는지 모르겠고 본인이. 그리고 내가 왜 사람들 입방에서 내 이름 석자가 오르락내리락 하는지 너무 지금 슬퍼 보이고 화가 나. 도대체 왜 이렇게 힘이 들지? 얼마 전까지 결혼 준비를 했었거든요. 근데 결혼이 진행이 잘안 됐어요. 결혼은 참 신중해야 되고, 결혼 준비하려면 막 재밌어야 되는데, 근데 결혼 준비한 사람이 왜 이렇게 물에 빠진 사람 같이 숨이 딱 막히고, 또, 뭔지를 모르게 사기당한 느낌 있잖아. 딱 사기당했다. 딱그 느낌이 들어. 사실 제가 결혼 준비했던 그 남자가 사실은 혼인생활 유지하면서 저를 만나왔던 거예요. 근데 저는 그 사실을 모르고 그 남자랑 만나서 하하우 웃으면서 결혼 준비를 했던 거죠. 아, 머리야. 제가 갑자기 있는데 문자가 띡 오는 거예요. 몇월 며칠 어디로 오아라. 그래서 나갔어요. 나갔는데 아니, 일단 결혼 준비 같이 하려던 우리 그 예비 신랑이 보이고 그 옆에 저도 생판 모르는 여자가 있는 거예요. 그래서 그 여자가 누군지 누군가 하고 일단 지켜봤는데 아니 갑자기 그 여자가 저희 그 예비 신랑한테 막 말을 거는 거예요. 막 근데 들어보니까 막 여보 자기야 막 그래서 이게 뭔가 싶었는데 여자가 보자마자 저한테 당신 이 남자 결혼한 줄 알고 있었냐고. 그래서 제가 결혼을 했다고요? 이제 막 화를 일단 저도 났죠, 상황이. 그랬는데 갑자기 이 여자가 저희 예비 신랑한테 이 여자 지금 멱살을 잡아봐 이러는 거예요. 어? 그래서 아 근데 너무 당황스러운데 갑자기 제 멱살 진짜 잡는 거예요. 뭐야? 예비 왜? 신랑이요. 모르죠, 저도. 근데 가관은 갑자기 이 여자 뺨 때려 하니까 사람들 다 보는데 거기에 지하철 뭐 사람들 있는 그 대기실이었거든요. 제 뺨을 그냥 착 하고 때려버리는 거예요, 사람들 있는데. 근데 뭐야 이러니까 아 미안 나도 어쩔 수 없었어 이러는 거예요. 그 저도 되게 당황스러웠고 근데 그 여자가 지금 이 여자 가진 거다 뺏어 이러는 거예요. 근데 갑자기 예비 신랑이 또제 손에서 반지랑 팔찌랑 자기가 저한테 줬던 거다 벗기고 그 다음에 마지막 이 여자가 이 여자 옷도 벗겨 이러는 거예요. 사람들 다 보는데 그게 다이 예비 신랑이 사준 옷이었거든요. 다 벗겨버리는 거예요. 이 여자가 완전 저한테 망신을 주려고 사람들 다 보는데 예비 신랑한테 이 여자한테 이렇게 하라고 하는 거예요. 근데 또 그걸 따라가지고 이러는 거예요. 사람들 다 보는데 되게 창피하고 부끄럽죠. 너 어떻게 하니 너? 그 사람 일단은 제일 비겁한 사람이 그 사람이고 너를 가지고 장난한 게 너무 화가 났고 일단은 내가 그리고 두 번째는 그래서 아까 망신수 구설수 너무나도 진동했다 너무나도 막 너를 힘들게 했다 그 말이 이 말이구나 그치? 그리고 그 여자도 그렇다 왜 잡으려면 네가 아무것도 모르는 네가 무슨 죄가 있다고 그치? 죽은 신랑이 잘못한 거잖아. 거짓말한 지 신랑이.
근데 왜지 신랑한테 집에서 조용히 지가 이혼 뭐 하고 싶으면 하는 거고, 지 신랑을 눈감아주고 싶으면 눈감아주는 거고, 그치? 정말 그 여자가 희생타가 아니라 결론은 지 남편 못 지킨 그 여자도 희생타지만 난 네가 오늘 너무 불쌍해 보여. 결혼 날짜, 어? 막말로 결혼하자. 날짜는 안 잡았지. 말만 그렇게 한 거지. 집 이렇게 장만해 놓고. 그런 상태에서 넌 날벼락 맞은 거잖아. 근데 지 여자한테 지가 정말 남자였다라면, 남자였더라면 그 여자가 너뭐뭐요뭐 싸대기 한번 때려 그럼 때리고 뭐뭐옷 뺏기면 옷 뺏기고 팔찌 뺏기면 팔찌 뺏기고 뭐 그랬다며. 나는 네뭐 잠시라도 우리가 이렇게 사람이 만나서 잠시라도 정이 들지 안 들겠어. 지 와이프한테 이혼 당하기 그거 싫어서 그런 행동을 니한테 했던 거잖아. 진짜 남자답지 못한 것 같아. 정말로 너무 비겁한 새끼 같고. 나는 참 네가 있잖아. 좋은 경험은 아니지만 인생 제대로 어린아이같이 좀 느껴져. 그렇게 나이 많지는 안 느껴져. 네가 정말 큰 경험을 했지 않나라고 싶어. 이게 근데 한번 물어보자. 그런 남자를 너 지금 미련 없지? 근데 가슴에 이만큼 미련 갖고 있는 거야. 이유가 뭘까? 그 여자에 대한 옥이라서 네가 니쪽으로 당기고 싶은 거야? 아니면은 화가 나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야. 한번 물어보자. 아직도 사랑해줄게. 사랑은 무슨 말인지 알겠어. 뭐 순간적으로 내가 잊으라고 해서 잊고 안 잊으라고 안 잊을 건 아니지만 무슨 말인지 알겠지? 그런데 그 자기 와이프가 시키는 대로 여보 차라리 내가 잘못했으니까 나한테 뭐라 그래? 내가 그리고 얘랑 깨끗이 끝낼게. 이러면 좀 남자답게 좀 그래도 비겁은 하지만 아 정리는 깨끗이 했느라고 생각을 해. 그런데 와이프가 시키는 대로 그 앞에서 욕해. 아까 욕했다며. 싸대기 때, 그럼 싸대기 때렸다며. 나는 그런 남자한테 너 미련 갖지 않았으면 좋겠어. 응? 너 앞에서 막말로 와이프하고 이혼하고 와서 나너 선택하게 하더라도 이미 너한테 너 가슴에서 지울 수 없는 상처를 너는 이미 입어버렸어. 그치? 하지만 이것은 순간적으로 네가 너무 힘들고 너무 외롭고 막 그렇게 살았던 그 감정에서 순간 확 네한테 닥치는 그 순간의 행복이 너한테 이렇게 자절하게, 너무 남자가 비겁하게, 너한테 너무 슬프게 안겨줬잖아. 차라리 내가 너한테 유민아보고 말하고, 어? 차라리 내가 잘못했어. 그리고 미안하다. 내가 너한테 나 가정으로 돌아가야 될것 같다. 차라리 이렇게 차라리 쿨하고 남자답지 않았을 거라는 생각이 든다. 응? 그래서 나는 너한테, 그리고, 무당으로서 점을 보면서 너하고 그 사람은 더 이상 인연이 없어. 끝났어. 끝난 인연에 그 처참하고 처절하게 보여. 네그 순간 그 고통이. 그 고통은 내가 봤을 때 분명히 이만큼의 뭔가는 있어. 사랑 아닌 것 같아. 옥인 것 같아. 난 놓았으면 좋겠고, 네가 앞으로 좋은 남자 만나서 떳떳하게 살았으면 좋겠다. 이 상처는 네가 상처를 네가 품어 할 수는 없어, 내가. 이 상처는 털어냈으면 좋겠어, 네 마음에서. 나 진짜 뭐한테 뭐 물렸다. 딱 이런 식으로. 그러지 않을까? 만약에 너네 부모가 이걸 안다면, 너네 부모 뒤에 목 잡고 쓰러질 노릇이야. 지금 나도 어지럽거든, 너를 보면서. 알겠어? 응. 인간 같지도 않는 거 만났다고 생각해라. 알겠지? 응. 좋은 남자 만나니까, 이 수만, 오히려 간지수는 그쪽으로 사야 될게 아니라 네가 더 크게 만약에 경찰에 신고한다면 그쪽에 더 크게 걸릴 것 같다. 뭔 말인지 알겠지? 응? 그쪽에서 예를 들어 상간제 소송을 했다. 네한테 하는 행동을 그대로 신고했다. 그쪽에서 꼼짝 못 하겠는데? 알았어? 고생했어.